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로운 날 새로운 시도입니까? 그리고 어제 플레이스테이션 5 예매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됐어요, PS5 예매했어요. 드디어 좀 어려웠지만 잘 되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럼 오늘은 적어도 목적은 오늘의 목적은 적어도 첫 번째 레벨을 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죠. 그래서 엄청 천천히 게임 좀 합시다. 이건 깨는데? 그럼 이미 왜 친구 왜 갑자기 그렇게 빨리 일어나는지 모르겠네요. 안 죽었는데? 하자. 잘 됐어요. 오케이. 여기 아마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 친구랑 같이 나가자. 잘 됐어요. 한번 내려봅시다. 여기 적들이 좀 있긴 있네. 오케이.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오! 나이스. 이번 라운드 돈을 엄청 많이 받고 있네. 이거는 위험하다. 여기로 가고 싶진 않은데. 이쪽으로 간다면 데미지 당할 거예요. 여기도 좀 위험한데. 얘는 좀 안 나오면 좋겠네. 잘했습니다. 살려줄게. 후, 잘 됐습니다. 하트도 돌려받고. 전 진짜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5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60프레임 여러분, 60프레임 적어도 60프레임 120프레임까지 게임에 따라 그거 좋아요. 전 60프레임 게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서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거의 콘솔 게임플레이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될까? 나이스, 잘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데스티니 2. 오우, 위험하다. 데스티니 2 드디어. 왜 얘는 갑자기 이렇게 빨리 태어나는지. 죽었어. 나이스. 얘는 한번 잘 됐습니다. 오우, 거의 데미지 당했는데. 나이스. 이거 일단 여기 나가서 혹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혹시 이 열쇠를 어디서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 돈이 있긴 있네. 이거 살까? 한번 이거 사자. 쓸 데가 있을걸? 해에서 돌아받았습니다. 잘 됐네. 근데 뭐지, 아직도 그냥 어디로 가야 되네? 여기로 가는 것이 위험할 텐데? 이것도 좀 약간 위험한데. 잘 됐네. 나이스. 아이템 좀 더 버렸고. 잠깐만, 저는 화살을 까먹었어요.
이거는 좀 잘렸습니다. 괜히 여기로 갈 생각이 없는데. 지금 여기 폭탄 사려고. 아, 잠깐 이쪽으로 이렇게 합시다. 잘 됐는데. 여기 내려가서 좀 조심해야 하네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잠깐만, 그렇게 할걸? 잘 됐네. 오케이, 오케이. 하지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왜냐면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미 오케이, 오케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 그거 무슨 방이에요? 오. 잡았어요. 깼어. 오케이, 이런 화살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네. 가스 다이스 하우스에 환영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돈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받는데? 한번더 해도 돼요? 한번더 합시다. 아이템 처음이에요? 어어어어어어어어 오, 제발, 제발, 제발. 나이스. 잘 되는데? 천천히. 우리는 화살을 없는데? 그건 좀 큰일이네. 그냥 던져야 되네요. 오우. 잘했어요. 계속 이거. 그냥. 오케이, 그냥. 계속 사용하지 말자. 그거는 너무 위험. 이렇게 할수 있을까? 까비. 여기 이런 친구가 있네. 안녕. 안녕, 친구. 위험하다. 한번 다시? 어떻게 할게? 와우. 아이고. 한번 여기 기다리 있어요. 여기로 가. 아이고, 아이고. 근데 지금 우리 친구를. 와, 이거 어이없어. 돌아가야 되네. 전 친구를. 전 지금 이제 줄을 다 사용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친구. 근데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전이 친구를 바로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까비.
바로 여기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 그건 좀 아쉽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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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인데? 이거 위험해. 오케이, 이거는 쏘지면 안 되네. 근데 적들이도 거기서 쏘 있으면 안 되네. 오! 이거는 좀 위험한데? 이 레벨이 위험한데? 저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아이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거 어떻게? 거의 자살했네. 나이스, 잘했어요. 어느 정도는 잘 되는데. 바이바이. 그것도 좀 위험해 보여요. 그거 어떻게 하면 돼요? 왜냐면 나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거기 무슨 이게 뭔데? 아이고 이거 봐 지금 좀 근데 뭐 우리는 오늘 적어도 새로운 레벨을 찾았어요. 천천히 실력이 좀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랑 시간을 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 안 하셨다면 한번 구독해 주세요. 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좋은 하루가 되세요.